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です. 私は 서울에 住んでいます. ふるさとは 부산 です. 私は 日記を 書きます. 私は 日本語の 勉強を します. 유리의 일기 오늘의 제목은 娘の 幸せ. 오늘의 일기는 5월 5일 일기입니다. 1번 2006년도의 일기에서 딸이 적은 행복이다. 2006년의 日記の 中で 娘が 書いた 幸せである. 2번 딸은 미남을 볼 때에 행복하다고 썼다. 무스메와 이케멘을 미루 토끼니 시아와세다 또 가있다. 3번 딸은 용돈을 많이 받을 때에 행복하다고 썼다. 무스메와 고즈카이오 닥상 모라우 토끼니 시아와세다 또 가있다. 4번 딸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하다고 썼다. 무스메와 오이시 타베모노오 타베루 토끼니 시아와세다 또 가있다. 5번 딸은 학원에 가지 않을 때에 행복하다고 썼다. 무스메와 죽구니 이까나이 토끼니 시아와세다 또 가있다. 6번 딸은 테레비를 3일 계속해서 볼 때에 행복하다고 썼다. 무스메와 TV요 3일간 続けて 미루 토끼니 시아와세다 또 가있다. 7번 딸은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도 써 놓았다. 무스메와 하하노 시아와세니 쓰이때 가있다. 8번 엄마는 맥주를 마실 때에 행복해 한다. 오카상와 비루오 노무 토끼니 시아와세 데아루. 9번 엄마는 미남을 볼 때에 행복해 한다. 오카상와 이케멘오 미루 토끼니 시아와세 데아루. 10번 엄마는 오빠와 나의 성적이 오르면 행복해 한다. 오카상와 아니또 와타시노 세이세키가
上がれば幸せである。11번엄마는가족들이건강한것을행복해한다。お母さんは家族の元気なことが幸せである。12번엄마는돈을좋아한다。お母さんは金が好きだ。13번엄마는항상스무살로살고싶다고한다。お母さんはいつも20歳になりたいと言う。네한번읽어보았습니다두번째읽어보겠습니다2006年の日記の中で娘が書いた幸せである。娘はイケメンを見るときに幸せだと書いた。娘は小遣いをたくさんもらうときに幸せだと書いた。娘はおいしい食べ物を食べるときに幸せだと書いた。娘は塾に行かないときに幸せだと書いた。娘は TV を3日間続けて見るときに幸せだと書いた。娘は母の幸せについて書いた。お母さんはビールを飲むときに幸せである。お母さんはイケメンを見るときに幸せである。お母さんは兄と私の成績が上がれば幸せである。お母さんは家族の元気なことが幸せである。お母さんはお金が好きだ。お母さんはいつも20歳になりたいと言う。네이상으로일본어일기두번째도읽어보았습니다다음은일본어문법하겠습니다네오늘의일본어문법하겠습니다나형용사에대한것은끝나고이제 A 요리 B 가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요리가요리가아니고요리요리가뭐뭐보다가되겠죠뭐뭐보다가되고가가가는뭐뭐조사조사입니다뭐뭐가또는뭐뭐이의조사가되겠습니다 A 요리 B 가우리말로는 A 보다 B 가읽어보겠습니다私はリンゴよりスイカが好きです。私はリンゴよりスイカが好きです。나는사과보다수박을좋아한다。좋아합니다。그다음2번하겠습니다。A と B とどちらがもも ですか ?A は B は어느쪽이뭐뭐입니까입니다 A 또또는뭐뭐와또는뭐뭐과가되겠습니다도찌라어느어느쪽어느쪽입니다뒤에가있죠그래서뭐어느쪽이어느쪽이입니다데스까데스까지하면입니다이거뒤에까가붙어서입니까가되겠습니다일본어는좀더조그만한동그라미이고그다음에물음표를사용하지않습니다사용하지않고데스까하고마지막에동그라미마침표같은
일본식 받침표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아,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도 서울도 도치라가 오키이데스카? 부산도 서울도 도치라가 오키이데스카? 부산하고 서울하고 어느 쪽이 큽니까? 부산 요리 서울의 호가 오키이데스. 부산 요리 서울의 호가 오키이데스. 부산보다 서울 쪽이 큽니다. 단어 두 개만 적었습니다. 슈퍼에 가니까 사과는 또 있고 수박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수박 볼 때마다 스이카 스이카 해보십시오. 링고 사과 스이카 수박. 네, 이상으로 일본어 일기와 일본어 문법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